그러면 두 번째 키워드였던 생명은 우주적인 필연인가에 대한 건데요. 65페이지, 66페이지 바로 연결돼서 있는데 부분 한번 찾아볼게요. 별들 사이의 광대한 암흑 속에는 기체, 티끌, 그리고 유기분자로 이루어진 성간구름, 즉 성간운이 떠돌아다닌다. 성간운을 전파망원경으로 관측하면 그 안에서 수십 가지의 유기분자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성간운에 유기분자가 풍부하다는 사실은 생물의 기본 물질이 우주 어디에나 존재할 것이라는 예측을 가능케 한다. 생명의 기원과 진화는 시간만 충분히 지워진다면 하나의 우주적 필연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은 앞에 얘기하려고 했는데 살짝 잊어버렸는데, 박사님 오늘 되게 왜 갑자기 타이하고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그 타이 모양이 뭔가 전파망원경 혹은 무슨 유기분자 이런 것 같은 맞아요. 그 느낌이에요. 어떤 비트비트 이런 왜 느낌이? 그렇게 하고 오셨어요? 아. 저에게 제가 익숙한 히피 사장님을 다시 돌려놔 주세요. 근데 그 사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가치를 부여하거나 중시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저는 옷에 대해서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주는 대로 입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자기 가치관이나 이제 자기의 어떤 스타일이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 제가 그냥 평소에 티셔츠랑 슬리퍼랑 청바지 입고 다니는 게 그게 지금 뭐몇년 동안 상태에서 저한테 제일 편한 옷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선물도 사람들이 자꾸 청바지 주고 티셔츠 주고 그렇게 이제 입는 건데 오늘 이제 이거 촬영하는데 감독님이 이렇게 제가 이제 옷을 하나 이렇게 입었더니 넥타이가 어울리겠다고 내주셨어요. 혹시 이 네. 전파망원경과 이런 것 때문에 딱그 타이밍에 맞춰서 오. 이거 주신 건가요? 그렇다고 말을 합시다. 네, 그러면은 이 이야기를 한번 넥타이를 가지고 네. 얘기를 해보시죠. 사실 그러고 보니까 이게 넥타이가 이렇게 쭉쭉쭉 가는 게 약간 그 0101 비트가 그니까요. 그죠. 뭐 그러네. 와. 그 생명은 우주적 필연인가 이런 지금 키워드 던지셨고 요 이제 문장 읽어주셨잖아요. 조금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외계 생명체 키워드와 이게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외계 생명체가 있을까? 외계 행성이 있을까? 그쵸? 심지어 1980년 당시는 태양계 바깥에 있는 행성이 한 개도 발견이 안 됐었어요. 1992년에 뭐좀 이상한 펄사 근처에 행성이 발견이 되고, 그다음에 1995년이 되어야 비로소 우리가 뭐 태양 같은 이런 평범한 별 주위에 행성이 발견이 되었어요. 이때는 행성의 지금은 너무나 당연하게 별이 있으면 행성이 있어야지. 그쵸. 근데 그때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굉장히 이단적이었어요. 그냥 지금 생각해 보면 뭐 별이 있는데 왜 행성이 없어? 태양계에도 있는데. 그니까요. 근데 과학자들이 갖고 있는 진보성과 보수성이 있는데 두 번째 케이스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엄청 보수적이에요. 아하. 근데 두 번째가 나타나면 이걸 확대해서 여러 가지로 만드는 거는 굉장히 속도가 빨라요. 근데 그때 이미 칼 세이건은 그냥 외계 행성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과학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이거 보면서 아 그냥 옛날부터 있구나. 있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 별을 보면서 저게 지금 지금 입장에서 몇 생각해 보면 백만 년전 건지 아니면 몇 천만 년 전까지 전 모르잖아요. 왜냐면 내 눈앞에 그냥 보이니까. 그리고 지금 입장에서 이제 보면 근데 어쨌든 되게 중요한 거는 그런 근원적인 질문을 던져놨는데 그러면 외계 생명체가 있단 말이야 없단 말이야 그것에 대한 답을 여기다 해준 거죠. 아하. 그러니까 칼 세이건은 질문만 던지는 사람은 아니고요. 질문을 던지고 그러면 외계 행성이 없으니까 외계 생명체에 대한 이야기나 생명의 탄생 이야기 하기 되게 힘들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쵸. 지금보다 훨씬 더. 그래도 칼 세이건은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한 상상, 개연성 있는 시나리오를 가지고 그걸 답을 나름대로 하는 거죠. 그건 사실은 굉장히 용감한 작업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보통은 이러이러한 설들이 있어. 그래서 이런 설들이 있고 이런 설은 이렇게 저런 설은 저래라고 끝나는 게 보통의 서술 방식인데 칼 세이건은 어쨌든 이걸 아울러서 나는 지금 이렇게 생각해. 근데 일단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나면 다음에 틀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좀 난처해지잖아. 그런 걸 기꺼이 감수하고 그 당시에 자기가 갖고 있는 최선을 다해서 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린 것도 있고 그렇지만 또 예측이 맞아떨어지는 것도 있는 거죠. 그렇죠. 이런 상상을 하기가 되게 그런 게, 왜냐면 별이면 타오르고만 있으니까 거기에 무슨 생명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은 못하지만, 그 별의 근처에 지구처럼 이렇게 도는 게 있으면 그 정도면 되게 적당한 살수 있는 되겠네?
이렇게 상상이 가야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보편성과 지금 네. 생각하는 걸로 가기 위한 허들을 네. 과학자들도 천문학자들도 못 넘는 거죠. 근데 칼 세이건은 그런 걸 굉장히 잘 넘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써놓은 것도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읽어보면 그냥 지금 별의 탄생 이야기를 해주고 별이 탄생하면 요즘에는 이제 요거를 제가 조금 더 풀어 설명을 하면 이렇게 그 여기는 성간운이라고 번역하셨잖아요. 네. 근데 성운이에요, 그냥. 아, 네. 그 네뷸러라고 부르는 성운인데 네. 이 성운이 뭐냐면 그 여기 보면 기체, 티끌, 유기분자 그랬잖아요. 네. 기체는 가스니까 기체고 티끌은 먼지예요. 네. 그러니까 고체. 네. 그러니까 고체고 유기분자들은 유기분자는 뭐냐면 탄소 화합물을 유기분자라고 불러요. 네. 그게 우리 생명체의 기본 단위가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여기에는 그 유기분자, 분자들, 먼지들, 그리고 뭐 수소나 뭐 산소 가스들 이런 것들이 막 모여 있는 것이 구름처럼 생겼다 그래서 별들 사이에는 구름이라 그래서 성운 또는 별구름 이렇게 불러요. 네. 근데 이렇게 돼 있는 곳 속에서 얘가 이렇게 별구름이 제가 말한 이 정도 컸다면 네. 한 10배 정도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원인에서 줄어들어서 네. 굉장히 압축이 되게 되면 이게 이제 압축된 곳에서 별이 만들어져요. 네. 근데 별이 만들어지면 별만 만들어진 게 아니라 옆에 행성도 같이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옛날에는 별의 탄생하고 행성의 탄생을 따로 했어요. 아. 왜냐면 이 당시도 생각해보면 행성의 탄생은 태양계의 탄생이에요, 그냥. 네. 그리고 별의 탄생은 그냥 별의 탄생이에요. 연결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외계 행성이 많으니까 네. 항성계라고 부르는 거랑 행성계라고 부르는 게 똑같아졌어. 아. 그러면 항성의 탄생이란 말은 행성의 탄생을 분리시킬 수 없죠. 그쵸. 같이 생기는 거거든요. 네, 네. 근데 벌써 이때 칼 세이건은 같이 생기고 이게 같이 생기는 개념을 이렇게 쓰는 사람이 드물었어요. 그런데다가 행성이 있으면 그 행성은 생명체가 진화한다. 그러니까 이거 너무 당연하게 너무 지금 너무 당연한 얘기를 1980년에서는 이 책에 이걸 갖고 정밀하지 못하다 뭐하다는 비난이 엄청 들어왔을 수 있어요. 그 사이에 40년 동안 우리가 알아낸 결과가 지금 이건 거예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다고 보고요. 이게 네. 이제 필연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네. 이게 항성이 생기면 행성도 같이 생긴다는 게 지금은 너무 당연하고 행성이 생기지 않는 항성이 생기면 왜 그럴까? 얘는 왜 특별할까를 고민해야 되고 네, 네. 항성이 없으면서 행성이라는데 그 별과 별 사이에 떨어져 떠돌아다니는 그 루즈 항성이라는 게 행성이 있거든요. 네, 네. 그런 떠돌이 행성들은 왜 걔는 그럴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그러니까 태양계 같은 애들이 그냥 평범한 보통의 모습인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이게 이제 생명체가 탄생하는데 여기는 지금 너무 그냥 뭐라 그럴까? 그 넉살 좋게 그냥 아직 외계 생명체는 발견이 안 됐잖아요. 외계 행성 발견됐는데 그냥 행성에는 그 성운에서 생기는 항성과 행성이 있고 그 행성에는 그냥 기본적인 물질이 많기 때문에 생명이 기본 물질이 많으니까 생명이 그냥 다 있어. 그리고, 예, 예, 예. 그리고 여기 조건을 했잖아요. 시간만 충분히 주어진다면. 그리고 이 당시에 150억에서 200억 년이 우주의 나이고 지금 138억 년이거든. 네. 우리가 생각해 너무나 충분해. 그러고 물질도 다 있어. 그리고 행성들 맨날 생겨나. 그러면 당연히 생기지. 그러니까 이제 필연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읽으면서 필연이라는 단어와 우연이라는 단어가 충돌인데 원래 우리 일상에서는. 근데 이게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그냥 읽으면서도 의심하지 않으셨죠. 네. 사실 그냥 다른 것도 사실 딱 의심이 저는 되진 않나요. 그래서 이렇게 읽으면서 그냥 다 읽은 다음에 네. 필연이네. 그런데 근데 필연은 당연하게 이렇게 하다가 이제 헷갈리기 맞아요, 시작하는 거지. 맞아요. 이 흐름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네. 진짜 흘러가는 것 같아요. 이게 박사님이 얘기 다른 데서도 많이 하시는 그 외계 생명체가 있나요? 라고 사람들이 물어볼 때에 얘기하는 거랑 약간 비교해서 같이 얘기를 하다 보면 처음에는 뭔가 외계인이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되게 특별한 것처럼 되지만 여기에 있는 걸로 보면 아 그렇지 뭐 유기분자가 그냥 있으면은 오래 시간이 지나면 뭔가가 생길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이 부분이 되죠. 되게 중요한 것 같은 게 일장에서 그 우리 인간의 위치를 시공간 속에서 특히 공간을 중심으로 이렇게 자리매김을 해줬잖아요. 네. 여기서는 시간을 중심으로 자리매김을 해주는 거예요. 아. 그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일상에서 우리는 1초, 2초, 뭐 1분, 2분, 그다음에 1m, 1km 이 정도 시공간에 되게 적합화되어 있잖아요. 우리의 뇌 사고도 그런데 네. 이걸 읽다 보니까 이제 그냥 우주적인 시공간에 우리가 약간 스며들어서 같이 날아가고 있는 느낌을 해주는 거잖아요. 네. 그 약간 뇌 회로를 약간 뭐라 그럴까 네. 이렇게 재교정해준 캘러브레이션? 그쵸. 그런 효과가 있는 것 네, 같아요. 약간 박스에서 딱히 바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느낌. 그래서 필연이라는 단어가 어설프거나 낯설지 않게 네. 오는 거죠.